저는 정말 그동안 일로 승부해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일자란 1등 일꾼 이석형이가 우리의 강산갑을 정말 호남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했던 한평 군수 12년, 그리고 평조합원으로서 중앙회장에 당선되었던 산림조합 재선, 이런 노하우를 쏟아붓게 된다 한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의 인맥, 그리고 이석형의 브랜드, 이게 결국은 강산갑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서 반드시 진실규명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생의 자세로 일해서 강산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강산 공동체, 좋은 정치, 강산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광주공항 이전, 그리고 송정역의 한승역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을 끼고 있는 우리 강산갑에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는 세계 온해 힐링 박람회 2029년입니다만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 시절 유치했던 빅그린 산단 안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4단계 사업, 운남, 올곡, 소천, 선운, 송정역으로 이어지는 이 4단계 사업도 마무리하겠습니다.